핵심 콕콕 조리기능사 필기 문제 두 번째 위생관리 시작하겠습니다. 33번 팽창제가 아닌 것은 여기에서 팽창제는 명반 탄산암모늄 이스트입니다. 아닌 것은 규소수지 그럼 뭘까요? 요거는 소포제입니다. 그럼 소포제가 뭘까요? 두부 제조시 거품이 생겨요. 거품을 제거할 목적으로 쓰입니다. 34번 대두인지질로 두 종류의 액체를 서로 혼합이 잘 되도록 사용하는 첨가물은 네, 서로 혼합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은 유화제입니다. 이렇게 컵에 물이 있어요. 여기에 또 기름을 붓죠. 이 아이들이 잘 섞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층이 나뉘어져 있죠? 이런 거를 잘 섞이도록 하는 것이 유화제인데요. 이 유화제에 대해서 또 문제가 여러 유형으로 좀 나올 수 있는데요. 유화제는 콩, 콩에도 있고요. 그리고 달걀에 노른자, 노른자.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레시틴 성질이죠. 예. 유화 성분이 있는 이것을 레시틴이라고 합니다. 다음 중, 네, 여기에서는 지금 혼합이 잘 되도록 하는 뭐 이렇게 그 첨가물을 찾아라 할 땐 유화제로 찾지만 유화제의 이름을 찾을 때는 레시틴을 찾으셔야 해요. 그럼 이 레시틴은 어디에 있느냐? 예, 콩에도 있고 달걀 노른자에도 있습니다. 네, 35번 미생물의 발육을 억제하여 식품의 부패나 변질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패나 변질을 목적으로 요거는 방부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또 방부제라고 안 하고요. 보존료라고 합니다. 보존료. 보존료가 뭐예요? 방부제예요. 자, 방부제의 이름을 찾는 건데요. 보시면 안식향산나트륨이 방부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호박산나트륨, 글루탄산나트륨, 유동파라핀 뭐 이렇게 했는데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존료의 종류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보존료의 종류는 이렇게 네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 식품위생학에서 자주 나오는 아이들입니다. 보시면 이 성질마다 좀 달라요. 안식향산나트륨은요. 간장, 네, 뭐 음료수, 그리고 뭐 식초, 뭐, 물 종류이죠. 요런 곳에 사용하는 것이고 소르빈산 나트륨, 이거는 된장, 케찹, 또 식육 제품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드로초산은요, 요거는 치즈, 버터, 네, 마가린, 네, 이런 종류에 사용하는 것이고요. 프로피온산 하면은요, 요거는 빵, 네, 또 과자 종류에 사용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각각의 사용하는 곳이 달라요. 그러면 문제는 지금 부패나 변질을 방지할 목적으로 보존료를 찾아라 할 때 안식향산 나트륨 아니면 뭐 소르빈산, 데이드로초산 이렇게 프로피온산을 찾으실 때가 있고요. 또 간장이나 음료수, 식초에 사용하는 것은 이름을 찾아라 할 때는 안식향산 나트륨을 찾으셔야 하고요. 네. 또 뭐 치즈버터, 마가린에 사용하는 보존료를 찾아라 할 때는 데이드로초산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들이 출제가 되면 또 각각의 사용 용도별로 또 찾아내실 수 있어야 합니다. 36번 다음 중 보존료가 아닌 것은 우리 이제 아까 봤던 익숙한 아이들이 있고요. 유동파라핀, 네, 아닌 것은 유동파라핀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유동파라핀이 뭔지 알고 가셔야 해요. 그죠? 유동파라핀은 이형제입니다. 근데 이형제는 뭐예요?
이제 우리가 빵을, 네, 빵을 구웠어요. 빵틀에서 이 빵을 이렇게 쉽게 예, 떼어낼 수 있도록 바르는 약품인데요. 보통은 이영제가 뭐 약품, 유동파라핀이 대표적인 그 약품일 수도 있지만, 물도 이영제입니다. 37. 산화방지제가 아닌 것은, 네, 아닌 것은, 그러면 이제 세 개는 산화방지제이겠네요. 네, 오. 이거 유동파라핀 이영제라고 했죠? 예, 그래서. 유동파라핀, 예, 요거는 이제 제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빨리 이런 아이들을, 네, 특징을 좀 찾으실 수 있도록 또 문제를 좀 비슷하게 넣어봤고요. 그러면 산화방지제는 L, 아스코르빈산, 비타민 C, 아스코르빈산, 비타민 E, 토코페롤이겠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좀 중요한 게 토코페롤이에요. 이 비타민 E, 토코페롤은요, 산화방지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그 토코페롤이라고 해서 네, 노화방지 노화방지 많이 나와요. 비타민 E가 노화방지야? 어, 몰랐네. 이렇게 주름이 있어요. 이렇게 이 같죠? 그래서 아, 비타민 E 노화방지구나.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재료 관리 쪽에서 많이 자주 보게 될 겁니다. 38번 육류의 색소 성분과 반응하여 색을 선명하게 하는 물질은 지금 보시면 육류라고 했고요. 색소 성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색소 성분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착색제야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거의 정답은 발색제입니다. 그리고 발색제는 지금 육류요. 육류가 나오고 색을 선명하게 하는 거고 색을 입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색을 선명하게 한다. 육류다. 그러면 발색제입니다. 보통의 경우 이 발색제라는 네, 정답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발색제는 여기 지금 39번 문제를 다시 풀어보고요. 우리나라에서 허가된 발색제가 아닌 거네요. 아닌 것을. 그러면 이제 발색제는요. 이렇게 질산. 질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단순하게 저는 발색제를 네, 색깔이잖아요. 발색제는 질산이다. 발색질. 네. 발길질이 아니고 발색질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 황산 제일처리 네, 아닌 것이 될 텐데요. 이 황산 제일처리라는 거는 화학 공장에서, 네, 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에서, 뭐, 소독이나 이런 걸로 쓰이는 거고요. 절대 먹을 수가 없죠. 네. 자, 그러면 아질산 나트륨이 우리가 이제 그 질산 나트륨이니 뭐, 아질산 나트륨이 나왔으니까요. 아질산 나트륨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질산 나트륨은요, 단백질과 결합을 하면 이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 물질이 생성이 돼요. 그럼 요 문제도, 다른 유형으로 출제가 될 거예요. 니트로사민, 아, 발암 물질인데, 네. 아질산 나트륨하고 단백질하고 결합하면, 이런 그 발암 물질이 생성이 되는데, 이름이 니트로사민이구나. 자주 나올 겁니다. 그리고 공기 중에서 산화하면 질산 나트륨이 됩니다. 40번 사용 목적별 식품 첨가물의 연결이 옳지 않는 것 보시면 뭐 착색료, 철클로리나트륨, 소포제, 초산 비닐 수지라고 해서 이제 2번이 네 정답인데요. 이 소포제는 초산 비닐 수지가 아니라요 규소 수지입니다. 규소 수지 네. 그리고 다른 것들은 이제 옳은 거가 되겠죠. 감미료, 사카린, 나트륨, 표백제, 메타중, 아황산, 칼륨. 네. 그러면 여기 그럼 초산 비닐 수지가 뭐예요? 어디에 쓰여지나요? 할 때 초산 비닐 수지는요. 껌, 과실류, 과체류의 표피, 예. 피부 같은 표피의 피막제로 사용을 합니다.
장기 보관 목적으로 피막재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41번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부 제조 시 거품을 제거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뭘까요? 해서 여기 이제 정답은 규소수지이고요. 거품을 제거할 목적이다. 그러면 소포제라고 합니다. 우리는 소포제. 네, 소포제. 여기 소포제 나왔죠? 그래서 규소수지예요. 소포제는 규소수지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수지가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초산 비닐 수지가 있고요. 그리고 규소수지가 있네요. 이 수지에 대해서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지. 이름이 수지는 아니고요. 이렇게 지금 수지가 있으니까 규소수지, 실리콘 수지. 이 두 가지 수지, 요거는 소포제예요. 그리고 지금 초산 비닐 수지는 뭐라고요? 피막재예요. 피막재. 네. 다음 중 과일이네, 이런 그 호흡자궁으로 해서 이따가 문제가 나오겠지만, 네, 피막재인 것을 찾아라, 이름을 찾아라, 그러면 초산 비닐 수지를 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42번. 빵을 비롯한 밀가루 제품에서 밀가루를 부풀게 하여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 사용되는 첨가물은 했어요. 그럼 부풀게 한다는 거는 팽창인데요. 그럼 이제 팽창제인 거죠? 네. 그리고 43번. 팽창제가 아닌 거. 네. 여기에서는 이제 팽창제의 이름을 아셔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익히 규소수지가 아니라는 거는 알고 왔어요. 그러면 팽창제는 명반, 탄산 암모늄, 이스트 같은 거겠죠. 44번. 다음 중 유해 첨가물이 아닌 것은? 네, 요거는 이제 첨가물 중에 유해한 첨가물을 좀 아셔야 하는데요. 보시면 롱가릿, 아우라민, 포르말데히드 유해하고요. 사카린, 나트륨이 제한적으로 사용이 허가된 감미료입니다. 45번 국내에서 허가된 인공 감미료는 바로 나왔죠. 사카린 나트륨입니다. 이 사카린 나트륨은요, 보시면 제한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다음에서 나오는 이런 류에서는 사용을 하시면 안 돼요. 빵, 이유식, 설탕, 벌꿀 등에서는 사카린 나트륨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롱가릿, 아우라민, 포름알데히드, 둘신, 사이클라민산, 나트륨이나 에틸렌 글리콜 같은 경우에는 유해 첨가물이고요. 다음 중 표백제, 유해 표백제를 찾아라. 그럴 때는 표룡 해서 롱가릿이고요. 그 다음에 아우라민은 차가 해서 착색제. 유해 착색제, 아우라민, 포르말데히드는 보존료, 유해 보존료입니다. 둘신이 있네요. 요거는 감뚤. 감미료, 유해 감미료는 둘신입니다. 46번. 뼈에 축적되어 칼슘과 인의 대사 이상으로 골연화증을 유발하는 중금속은? 이번에는 이제 중금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뼈에 축적된대요. 칼슘과 인의 대사 이상을 일으켜서 골연화증을 만드는 건데, 요거는 카드늄입니다. 워낙 문제가 자주 나오기도 하고요. 빈번하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 문제에서 회차별로 풀으면 자주 만나게 되는 이 아이. 저는 골드 이렇게 해서 골연화증은 카드늄이네, 골드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단순하게 한번 외워봤습니다. 그리고 미나마타 이제 47번 미나마타병으로 언어장애를 유발하는 중금속은?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저는 친구 이름이 수미예요.
네, 수미는 예, 언어장애를, 네, 언어장애가 있는 수미예요. 그래서 미나마타병으로 언어장애를 유발한다 하면은 네, 수운입니다. 수운. 48번. 다음 중 체중 감소, 연연, 중추신경장애를 일으키는 중금속은? 정답은 나비입니다. 네. 연연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 납을 체크를 하셔야 하는데요. 체중 감소 알겠고요. 중추신경장애를 알겠는데 이 연연이 뭐예요? 그러면 이 연연은요, 요렇게 우리의 입이, 이렇게 이빨도 있고요. 여기가 이제 잇몸이에요. 이렇게 잇몸이 있는데 잇몸하고 요 치아 사이에 초록 색깔 뭔가 그 중금속이 띠를 두르면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연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46번부터 48번까지는 빈번하게 출제가 되고요. 예를 들어서 뭐 골연화증을 유발하는 것은 뭐 카드늄이 만약에 이 문제가 안 나온다면 아마 그 납, 연연 같은 이런 48번 문제 유형으로 출제되거나 또 47번 같은 문제 유형으로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문제 우리가 시험을 보는 회차마다 나올 항상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자주자주 다른 문제하고 같이 풀면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49번 육제품 가공 시 아질산염과 제2급 아민이 반응하여 생기는 발암물질은 하고 이제 육제품 가공 시 가공 시예요. 그리고 2급 아민 그리고 발암물질 이렇게 나오면은요 니트로사민입니다. 네, 그래서 이 육제품과 제2급 아민이라는 이 단어만 보면 니트로사민이구나 하고 네 체크를 하셔야 해요. 발암물질 그리고 50번 다한방황족 탄산수소로 훈제육이나 네 태운고기에서 다량 검출되는 또 발암작용을 일으키는 것은 했을 때 다한방황족이라고 나오고요. 또 훈제육이라고 나오면 벤조피렌입니다. 네. 지금 보면 이렇게 각각의 단어들의 특징이 있어요. 육제품이고 네, 2급 아민이다. 그럼 니트로사민. 워낙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빈번하게 출제가 되는데 뭐 49번 유형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50번 유형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한방황족 훈제육이다. 그러면 아, 벤조피렌이구나. 네. 그렇게 체크를 하셔야 하고요. 51번입니다. 정제가 덜된 증류주, 과실주에 함유되어 있는 물질로 실명, 예, 실명의 위험이 있는 것은 이렇게 할 때는 또 메틸알코올.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해요. 메틸알코올. 메틸알코올이 뭐예요? 그러면 메탄올로도 나옵니다. 메탄올. 이제 과실주를 우리가 담그실 때 이제 증류나 뭐 이런 것들이 과정에서 조금 뭐좀덜된 상태에서 나오는 물질인데요. 요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드셨을 때는 실명의 위험이 있습니다. 52번. 파라티온, 말라티온과 같은 유해 농약과 관련이 매우 높은 것은 해서 이제 유해 농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티온, 뭐 파라티온, 말라티온 이렇게 나오면요 유기인제예요. 요게 이제 인이라는 성분이 들어간 농약인데요. 그래서 인제, 유기인제입니다. 네, 파라티온, 말라티온 이러시면 아, 유기인제구나. 아, 이름을 파라티온, 말라티온이 나오면 아, 유기인제야라고 이제 체크를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영어가 나올 때가 있어요. 유기염소제이거든요. 여기 유기염소제, 뭐 BHC라든지 DDT라는 영어가 나오면요. 아, 이거 유기염소제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유기인제에 대한 이런 말라티온, 파라티온이 나올 때가 있고요. 유기염소제는 하고 출제가 되면 이렇게 영어를 네, 체크를 하시면 돼요. 뭐 BHC, DDT를 알면 더 좋겠지만 모르겠다 그럴 때는 감으로 영어를 이렇게 체크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53번 세균성 식중독과 소화기계 감염병을 비교한 것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네 감염병 소화기계 감염병 네 이건 세균성 식중독이네요. 이 감염병이라는 거 여기 이렇게 보시면 식중독과 감염병 이 감염병은요 전염이야 네, 전염된다 전염병으로 이해를 하셔야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번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군량으로 발병 소화기계 감염병은 적어도 발병 2차 감염이 빈번함 2차 감염이 없음 식품위생법으로 관리 감염예방법으로 관리 비교적 짧은 잠복기 비교적 긴 잠복기에서요 오답이 이겁니다. 2차 감염 세균성 식중독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내가 김밥을 먹고 배탈이 나야 내가 김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옆에 사람이 배탈이 나는 거예요. 있을 수 있나요? 이 2차 감염은요 전염이 된다는 거거든요. 세균성 식중독에서는 2차 감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걸 이제 바꿔놓은 거죠. 네, 전염이 안 되고 소화기계 감염병의 특징은요 균량이 적어도 발병 그리고 2차 감염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감염병 예방법으로 관리를 하고요. 비교적 잠복기가 깁니다. 네, 여기서 이제 세균성 식중독을 보면은요 많이 먹어야지 배탈이 나는 거고요. 네, 감염은 일어나지 않고요. 식품위생법으로 관리하고요. 비교적 짧은 잠복기라고 하는 거는 음식을 우리가 섭취 후에 한 3시간 정도면 네 발병을 합니다. 네, 긴 잠복기 요거는 12시간 정도 네 이후에 발병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세균성 식중독과 소화기계 감염병 이 문제도 참 빈번하게 출제가 되는데요. 보통의 경우는요 뭐 잠복기가 길다 짧다 이렇게 바꿔놓고요. 그 다음에 뭐 감염이 있음 없음으로도 많이 바꿔놓고요. 때로는 균량이 여기 이제 적어도 발병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뭐 많아도 발병을 한다 뭐 이렇게 해서 문제를 좀 바꿔놓는 편입니다. 54번 독소용 식중독으로 신경독을 일으키는 식중독에 대한 설명으로 받은 것은 이제 여러분 식중독이 나왔습니다. 여기 식중독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식중독은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감염형과 감염형과 독소형 지금 우리 식품위생학에서 나오는 감염형은 여섯 가지 정도 되고요. 독소용은 두 가지 정도 됩니다. 감염형은 좀 많죠? 그래서 독소용 두 가지를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포도상규균이라고 있죠? 요 두 가지가 독소용입니다. 그러면 독소용은 왜 독소용이라고 하나요? 라고 했을 때 여기 있죠? 독소용 식중독은 병원체가 증식하면서 생성한 독소에 의해 감염이 됩니다. 보면 이제 그 문제에서 병원체가 증식하면서 생성한 독소에 의해서 네 생성한 뭐 식중독은 하고 이렇게 나오면 아 독소형 식중독하고 이렇게 찾아내셔도 돼요. 그냥 병원체가 생성한 독소 이 독소자 이 독소라는 글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과 포도상규균 이 두 가지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처음에 잠복기요. 잠복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열성, 취사율. 네, 이제 또 다른 특징도 다른 게 많지만 잠복기로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은요 잠복기가 아주 깁니다. 길다. 포도상규균 식중독은요 짧다. 네. 그리고 내열성이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은요 끓이면 사멸해요. 네, 죽어요. 그러나 포도상규균에 있는 엔트로도톡신이라는 거는 끓여도 사멸하지 않아요. 네, 살아있어요. 내열성 강한.
치사율은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은요, 치사율이 높습니다. 높다. 포도상극은 식중독은요, 치사율이 낮다. 네, 보통 이제 요런 유형들의 문제들이요, 비교가 돼서 출제가 좀 되는데요. 이제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4번 독소형 식중독으로 신경독 하면? 네. 아, 여기서 우리가 또 독소를 해야 되겠네요. 포도상규균의 특징. 그러면 요거는 장독소예요. 장독소. 네. 클로스트리디움은 신경독소. 신경독소입니다. 네. 신경독소죠. 자, 그러면 문제를 보시면 신경독을 일으키는 것은, 네. 신경독을 일으키고 전복기가 기른 거. 여기네요.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요. 잠복기가 짧다. 아, 포도상규균이네. 내열성이 강하다. 아, 포도상규균이네. 화농성 질환의 원인균이다라고 했을 때, 어, 포도상규균인 줄 알았는데 화농성 질환까지, 네, 이해를 하셔야 돼요. 화농성 질환이 뭐냐 하면 우리가 손에 상처가 났어요. 상처. 네, 여기에 그 진, 뭔가 고름이 생기는 거, 요걸 화농성 질환이라고 하고요. 화농성 질환이 있는 사람은 음식물 취급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55번, 여름철에 김밥이나 도시락을 먹고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은? 네, 여기에서 이제 뭐 독소형 식중독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이제 나왔는데, 여기 포도상규균 식중독이 하나 나왔네요. 보시면 지금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식중독과 포도상규균 식중독은 같은 독소형 중에, 네, 하나, 둘, 네. 하나는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뭐 잠복기가 길다, 짧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유형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포도상규균 식중독이 김밥이나 도시락을 먹고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인데, 그러면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균은요, 무얼 먹고 발생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통조림입니다. 네. 김밥 먹고 도시락 먹었을 때 배탈이 나겠죠? 그래서 장독소예요. 장독소. 네. 통조림은요, 통조림은 신경독소예요. 그래서 신경이 마비가 옵니다. 그리고 그래서 잠복기가 길어요. 배탈이 나는 거는 한 3시간 정도면 배탈이, 네, 금방 날 수 있지만, 클로스트리딘 보토리늄 같은 경우에는 통조림을 먹고 탈났네. 예, 한 하루 정도 지난 다음에 발생, 그, 식중독을, 네,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뭐, 이제 3번에 살모넬라 식중독이 있고 병원에서 대장은 식중독, 똑같은 이제 식중독이긴 한데, 이 식중독은요, 여기는 감염, 아, 감염형이고요. 감염형, 독소형. 이네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한번 치사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중 치사율이 가장 높은 것은? 이라고 또 문제가 출제가 되면요. 포도상규균은 0, 그리고 살모넬라 0.1, 장염비브리오 네, 40에서 60, 지금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 70%로 치사율이 가장 높다입니다. 56번 동물이나 사람의 장관 내에서 서식하는 균으로 흙 속에서도 존재하는 균은 하고 사람의 장관 내에서 서식하고 흙 속에서도 존재하는 균은 하고 나왔어요. 이제부터 나오는 거는요. 감염형 식중독에 대해서 네,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보시면 흙 속에도 존재하고 장관 내에, 아, 그러면 이게 뭘까? 병원성 대장균입니다. 여기 보시면 장이 있죠. 네, 흙 속에도. 그러면 요 병원성 대장균의 특징을 한번 보시면요. 항상 분변 오염이라는 단어가 같이 예시문에 나옵니다. 그러면 아, 병원성 대장균이구나라고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57번 장염 비브리의 식중독의 특징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바르지 않는 것은, 네, 장염 비브리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염자를요, 소금, 뭐, 그래서 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4%의 식염 농도에서 잘 자라는 그람 음성 강균의 특징이 있다. 급성 위장염 및 약간의 발열과 함께 설사구토 보통의 증상이 있다. 여름철 어패류 생식이 문제가 되며 가열해서 섭취하도록 한다. 여기까지는 맞고요. 4번 원인균은 비브리오군 맞아요. 그런데 저온에서도 잘 번식한다. 저온에서 잘 번식하지 못하므로 여기는 냉장 보관하시면 돼요. 냉장 보관한다. 냉장 보관하셔야 합니다. 다음 58번. 다음 세균성 식중독 중 감염형이 아닌 거. 여기서는 이제 감염형과 독소형 중에 그러면 뭔가 감염형이 아닌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독소형을 찾으라는 얘기네요. 포도상 규균 식중독, 그리고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라는 두 가지가 있었죠. 그러면 여기 살모렐라, 장염 비브리오, 병원성 대장균은 감염형, 네, 식중독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모렐라는 아직 안 한 것 같아서 살모렐라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살모렐라는요, 고기예요. 육류, 육제품, 육제품입니다. 여러분들 고기, 고기 드실 때 탈고기를 좋아하세요? 저는 이거를 살모렐라는 고기야, 살고기, 처음엔 단순하게 이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문제를 여러 번 풀고 이제 살모렐라하고 고기, 육제품이구나. 그래서 여러 번 해서 이제 살모렐라가 이제 익혔습니다. 단순하게 처음에는 살코기. 네. 그 다음에 이제 감염형 식중독의 특징을 한번 보시면요. 병원체에 오염된 식품을 먹어서 체내에서 증식이 돼서 많은 양으로, 다량으로, 네, 배탈이 나는 거죠. 아까 독소형 식중독은요, 병원체가 증식된 독소에 의해서, 네, 증식이 돼서 독소형 식중독이 된 거고요. 요거는 오염된 식품을 먹어서 체내에서 증식, 다량으로. 네, 그것이 감염형 식중독의 특징입니다. 59번. 식품과 자연 독 성분이 잘못 연결된 것은 여기서는 이제 자연독이나 동물성 독을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 자연독의 식물성과 동물성으로 나뉩니다. 동물성, 네, 나는데요. 식물성에는 뭐 감자, 네, 그 다음에 버섯, 네, 버섯 등이 있고요. 뭐 모카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동물성에는 보거, 조개류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성분이 잘못 연결된 것은, 네, 섭족의 싹시토신, 바지락, 베네루핀, 피마자, 리신, 청매, 식큐톡신. 오답이네요. 그러면 섭족에 제가 처음에 단순하게 시옷, 섭족의 싹시토신, 바지락, 베네루핀, 비읍, 피마자, 요거는 피이리. 이렇게 단순하게 외웠습니다. 그리고 청매는요, 아미그달린입니다. 아미그달린. 처음엔 단순하게 청아, 심청아 이렇게 외웠어요. 그러면 식구톡신은 뭘까요? 요거는 미나리. 네, 여름에 입는 나시 이렇게 외웠어요. 자, 60번. 식품과 자연독의 연결이 요거는 맞는 것은 볼까요? 보시면 정답은 4번. 모카시는 고시폴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덮버섯은 뭘까요? 덮버섯. 요거는 뭐 무스카린, 무스카리딘이 많이 나오고요. 콜린, 팔린. 네, 린자가 좀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솔라니는요. 솔라니는 감자예요, 감자. 이 감자라는 아이는 독이 두 가지인데요. 셉신. 네, 솔라닌 있어요. 이두 가지는 하나는 솔라닌은 뭐 바라에 바라가 싹이죠. 네, 싹 부분. 셉신은요, 부패한 감자에서 나오는 독이죠. 여기 이제 감 그리고 무스카린, 네, 독버섯이죠. 이렇게 서로 네 교차해서 맞네요. 그리고 살구시 아미그달린, 지금 아까 청매 살구시 아미그달린입니다. 61번 알레르기식 중독을 유발하는 세균은 에서 이 알레르기식 중독 하면은 이렇게 모르가넬라, 모르간이 이렇게 그 이름을 차지하는 것도 있고요. 보통의 경우 조금 쉽게 출제되면은요. 알레르기식 중독은 뭐 이렇게 꽁치나 고등어. 알레르기가 이 금푸른 생선 꽁치나 고등어를 네. 먹고 발생하는 건데요. 사실 그 꽁치 고등어를 잘 익혀서 먹어도 사실 그 발생할 수 있는 게 알레르기예요. 그래서 더러 문제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상한 꽁치나 고등어를 먹어야만 네, 알레르기가 발생한다 하면 그건 오답입니다. 62번. 세균 번식이 잘 되는 식품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세균 번식이 잘 된대요. 그러면 세균이 좋아하는 걸 찾으면 되겠네요. 온도, 수분, 영양. 네, 그러면 거리가 먼 것은 산입니다. 가끔 또 다른 문제로 네, 거리가 먼 것은 하면서 이렇게 압력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산이라든지 압력은 오답입니다. 63번. 식품의 위생과 관련된 곰팡이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제 보통 문제에서는 특징인 것은과 아닌 것은을 이렇게 그 문제로 출제가 될때 여러분들은 보면, 아닌 것은까지 네, 잘 읽으셔야 하거든요. 가끔 정답을 찾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닌 것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조식품을 잘 변질시킨다. 맞아요. 대부분 생육에 산소를 요구하는 절대 호기성 미생물이다. 이 곰팡이가요. 네. 산소를 요구하기도 하고요. 네. 호기성 미생물이기도 합니다. 곰팡이 독을 생성하는 곳도 있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생육 속도가 세균에 비해서 빠르다? 아, 요게 아닙니다. 세균이 더 빠르죠. 곰팡이보단. 네. 자, 그러면 곰팡이는요, 지금 여기 곰팡이는 수분 15% 수분에서 그리고 30도씨 온도에서 잘 증식한다. 네. 곰팡이는 그러면 곰팡이를 없애려면, 네. 다른 그 문제 유형으로 곰팡이를 그 피지 않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분 함량을 어느 정도 낮춰야 하느냐라고 나왔을 때 수분 함량 13% 이하입니다. 아, 이렇게 출제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64번. 건조된 곡류나 땅콩 등 건가류에서 발생하여 바람을 유발하는 곰팡이 독소는 하고 나오면 곰팡이 독소 하면은요, 곰팡이 독소 하면 아플라톡신입니다. 아플라톡신. 이 아플라톡신은요, 아스 플러스 플라즈마라고 하는 걸 줄여서 아플라톡신이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뭐 땅콩, 견과류 이렇게 나오면 아플라톡신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이제 추가로 조금 그좀 이해를 좀 돕자면 이 아플라톡신은요, 간암을 유발하죠, 간암.
네, 뭐 간암을 뭐 유발하는 것은 하고 이렇게 그 예시문에 나올 수도 있어요. 65번. 오래된 과일이나 산성 채소 통조림에서 유래되는 화학성 식중독의 원인 물질은 하고 산성 여기 지금 통조림이 와 있죠? 예, 네, 그러면 주석입니다. 보통 통조림이 찌그러져 있거나 그러면 드시면 안 됩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학, 식품첨가물과 유해물질, 식중독 관리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